왜? 아니. 안 돼! 하지 마자! 아, 어떡해. 나 빌드업이 됐어, 이미. 아, 어떡해. 폭풍전이야. 아니, 그 은진아 어쨌든 우리는 애를 안 낳을 거잖아. 그래, 안 낳고 참 못 멋진다고. 아니, 근데 이제 엄마는 그 정관수술이라는 게 뭔지 알아? 모르실 것 같은데? 말 나왔어, 나왔어, 정관수술. 모르지. 정관수술이라는 게 뭔지 알아? 정관수술이라는 게 뭔지 알아? 아버지가 그렇게 했잖아, 지금. 어, 진짜? 정관수술 선부자시네. 뭐야, 이 반전은. 진짜요? 아, 진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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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진짜? 진짜 처음 들었네. 와, 뭐야. 얘 놔놓고 바로 가서 나 들어놓는데 가서 그냥 정관수술 했잖아. 진짜요? 그 희한하지. 아니, 왜 그러냐면 자기 식구들이 아홉이나 되니까. 아, 너무, 너무 힘들어. 물론 누나가 하나 있고 다 밑에 대가족이.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같이 살면서. 아, 부전자전인가. 아, 부전자전이 아니라 아버님은 그래도 하나 낳잖아요. 뭘 그게 부전자전이야. 바로 가셨대잖아. 하나 낳고 바로 가셨대잖아. 낳고 가야지. 아, 지금 무슨 소리야, 비혼. 아, 경학 씨 낳고 가야지. 아, 정말. 아빠도 아빠하고 아빠. 저기다. 그래, 너인 줄 알았냐? 총알았지. 어이구. 근데 그거 해놓으면은 좀 둔하단다, 둔해. 아, 감각이. 아, 어떡해? 둔하대. 둔하면 좋은 거지, 임마. 뭐가 좋아요? 야, 벨소리. 참말로. 아유. 야, 마흔이가 참말로냐? 진짜 나이라고 이제. 그래. 얘도 안 낳고 어디가 그런 소리 봐라. 네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 봐. 아, 안 아파? 아프기는 뭐야? 정강 수술을라고? 네. 어떡해. 거의 다 왔어. 표정 봐. 미친놈. 참 미친놈이야, 이거 아주. 왜 물어봐, 그런 건다. 아, 고민 중이긴 해. 아, 미친놈이야, 정말 이거. 야, 이놈아. 그런 소리야? 어디가 나와? 그런 소리야? 어디가 나와? 그래. 젊은 사람들은 안 돼, 그거. 그래. 나이 먹어야지. 그래, 결혼도 안 했는데 정관수술 한다 그러니. 엄마, 내가 정관수술 한다고 했다고 하면 서운할 것 같아. 그렇지, 서운하지. 그러면 안 서운해. 그, 누구한테 물어봐라. 그게 그 참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 아빠도 싫어하겠지? 아버지는 더 욕을 더럭더럭 해. 그럼. 그 소리 해봐라. 아니, 아버지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우리도 경하게 애도 안 낳고 그러고 산다고 뭐 얼마나 그냥 욕을 하는지 알아? 처음 들어봤네, 또 별소리 다 하네, 진짜. 참 미친놈이다, 이것도. 내심 섭섭하셨구나. 어떡해. 어떡하네, 심각하시네. 이제 심각해졌어. 너무 충격이야, 충격. 얘도 안 낳고 뭐 무슨 정관수술은 해. 처음 들었어, 이 평생을 아주 살다가. 그렇죠. 자식이 저런 소리 하니까 너무 그냥 기가 막히갖고는. 그지, 기가 막히시자. 속상해, 눈물 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야, 그런 소리 해봐라. 진짜 그런 소리. 네 친구들한테도 하냐? 하지. 그럼 뭐라 돼? 근데 뭐 사실 이렇게 고민하는 나밖에 없긴 하. 애들은 다 뭐 애를 뭐 언제 낳냐 뭐 내 주변에 다 그러고 있는데 이런 고민 나밖에 안 하긴 하지. 진짜 나밖에 없는 것 같긴 해. 그지, 없지. 그랬단 말이야.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그러니. 오지 마. 너희 둘이 살아. 살든가 말든가 이제는. 아, 서운하지. 엄마는 그런 소리 하면은. 그럼, 아이. 죄송해요. 죄송하고 그 부분에 대해 충족을 못 시켜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 아프고 죄송하지만 은재랑 항상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 엄마는 저희한테 언제 결혼식 할 거냐, 언제 애를 낳을 거냐 라고 항상 매번 물어보시는데 저는 매번 결혼식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을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매번 악순환이어서 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아이의 생각이 정말 없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직설적이게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